이제 저희 시즌 서머 시즌 첫 경기였는데 이제 뭐총세번 경기를 했는데 첫 번째 경기 때 되게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남은 두 경기 좀 깔끔하게 이긴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첫 경기가 좀 저희가 얼마나 좀 실전에서 더 강하냐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 생각하는데 경기를 이기면서 마무리해서 좋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많이 있었지만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가 첫 번째 용이나 이제 전령 싸움이나 약간 설계 자체는 되게 코이 자체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싸움 자체에서 되게 못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되게 MSI 갔다 와서 스크림을 진행하면서 처음엔 되게 MSI 효율증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선수들이 되게 금방 MSI에 다녀오고 나서 되게 열심히 소닝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들이 스크림 때도 엄청 좋은 영향을 끼쳐서 엄청 걱정이 안 됐고요. 이제 대회 때도 첫 판에는 조금 아찔했지만 두세 번째 판에 좀 압승을 거둔 걸 보니까 네, MSI 후유증은 다 어느 정도 치유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든 카드 자체는 이제 옆에 있는 초이 선수가 그라가스를 많이 플레이했는데 그냥 그라가스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초비 선수의 폼이 뭘 시켜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서 폼 자체가 되게 히든 카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미드 챔피언들의 티어가 거의 정리가 돼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티어들 사이에서 뭐밴 카드가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서도 제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많기 때문에 유리한 게임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별로 걱정보다는 기대가 많이 되는 시즌인 것 같아요. 남들보다 시간이 짧은 것도 맞고, 그렇다고 저희가 복귀해서 남들보다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남는 시간 동안 열심히 했고 빠르게 잘 적응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엄청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부분 부분 계속 스크림을 진행하다 보면 디테일적으로 챔피언 티어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MSI 메타와 지금 메타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큰게 유미 밀리오의 존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티원전 같은 경우는 항상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는 팀이라서 되게 불안한 감이 항상 있었지만 이번 T1전만큼은 저희가 되게 연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 있고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 팀의 연습 경기도 그렇고 실전 경기도 경기력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 페이스만 안 잃으면 이기는데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국가대표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당연히 좋고요. 근데 또 마냥 좋기보다는 그 위치에 따른 부담감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잘 하려고 그냥 계속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좋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열심히 하는 동기 보여도 되고 결국엔 좋은 것 같아요.